저는 한림대학교 광공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하민주입니다. 이번 한림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과 동일하여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 교과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지원 서류도 간소해 지원자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는 다단계로 진행되며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 3배수의 1차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470명을 모집하며 학생부 교과 70%와 면접 30%로 일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의과대학 입시에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입니다. 간호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면 폐지되었고 의예과의 경우 전공역량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농하촌 전형에서는 최저기준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의예과 수능 최저등급은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입니다. 2016년도부터 한림케어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모집 인원은 29명입니다. 한림케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입학사정관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장학금 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개인 역량 강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성적이 4개 학기 이상 있어야 하며 특성화고 졸업 및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평가 영역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학업, 지식, 성장 잠재, 인성 역량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성취 역량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학과 인접 과목의 성적, 전체 학년별 성적 추이, 교과목 담당 교사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상평가합니다. 지식 역량은 교과 외 수상 경력 및 자격증 취득 사항,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인 학업 관련 노력과 성취 결과로 평가합니다. 성장 잠재 능력은 체험 활동, 독서 활동 상황 등과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인 교내 활동과 성취 결과, 인성 역량은 출결 상황,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인 학교 생활 중 인성 관련 실천 사례와 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평가는 심층 면접 방식으로 3명의 면접관이 수험생 1명을 15분 내외로 스타기법을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영역은 3개 영역으로 서류 검증 영역 30%, 인성 영역 30%, 잠재력 영역 40%로 구분합니다. 단, 의역과 면접은 MMI 기법을 활용하여 수험생이 3개의 실을 돌며 각 실에서 제시하는 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MI란 멀티플 미니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으로 각 실당 10분씩 총 30분이 소요됩니다. 올해 한림대학교 입시에서는 수험생들의 수능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역량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의예과를 제외하곤 모든 학과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과대학별로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는 현재 42개국 202개 해외대학 및 기관과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림 인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열정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 한림대학교 기숙사인 학생생활관 3관 HID는 기숙사 층별로 다른 언어 사용 공간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는 외국 현지에서 연수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은 외국인 학생과 1대1로 매칭되어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습득할 수 있는 버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제학부 학생들은 전 과목을 영어로 수강하고 SAP,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명문대학에서 1년간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